일단 한국 분들이 꽤 많이 좋은 분들도 많이 넣어주셨고 일본 분들도 많이 넣었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중, 일, 센데 한국말로 하자. 어려운 한국 아니죠? 네? 한국 아니죠? 캐나다 캐나다 없어요. 뭐 어떤 것부터 할까요? 한국이요? 네. 뭐 몇 개 뽑아야 되죠? 한 두 개씩만 뽑아볼게요. 다섯 개요? 근데 여기 대만 12시까지라서 추가 차트입니다. 자, 네. 이상소리님. 네. 질문, 뭐 한마디 힘내세요. 이렇게. 네. 그러시면, 네. 힘낼게요. 이상소리님. 네. 질문은 뭐니까? 어쨌든 따뜻한 격려의 말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국 사람인데 왕지치. 네, 아무래도 뭐 죽음이겠죠? 아까 팬미팅 끝나고 한국에서 다른 활동이 있을 거예요. 화이팅. 네, 팬미팅 끝나고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아직 없고 6월에 일본 투어를 할 거. 일본어로가 나왔어요. 인카리다. 인데. 이름 장항. 장항. 오빠 혹시 나중에 제주도 오면 같이 놀 수 있어요? 제주도 가면 안 돼요? 가면? 네, 아무튼 놀면 좋죠. 이제 저도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네. 자, 지금 계속 나오네요. 이렇게 감사한 질문밖에 없네요. 그리고 궁금한 건 뭐예요? 아니, 진짜 질문다운 질문이 나왔어요. 현수막당 혹시 군대에서 어떤 걸그룹 보고 살아왔어요? 한국 군인분들. 어떤 걸그룹 봤냐면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레드벨벳이라는 그룹을 처음에는 되게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군대를 가니까 20살, 21살, 많게는 24 이런 전병들이랑 같이 살다가 골프채널 안 봤어요, 저는요. 그랬더니 동기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네, 형은 아빠처럼 골프채널 안 봤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 21살짜리인데 오로로 보는 친구들. 저는 골프채널을 보다가 어느 순간 동기분들의 적극 추천으로 레드벨벳이라는 걸 같이 응원을 했었죠. 네, 아무튼 그랬다고요. 노래 불러주세요. 레드벨벳 노래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네? 자, 중국분들 이제 뭐 어떻게 할까요? 영어는 나도 있는데 불러 끝. 네.
희망을 응원한다 뭐 이런 그런 거겠죠? 네, 이진아 언니. 앞으로 모든 일들이 다 희망, 좋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나요, 질문이? 이런 질문 같아요. 중학 사람이 있는데. 오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빠는 괜찮으신가요? 좋으신가요? 2년 동안, 가슴 속에 그 중국 팬들을 그 담고 있었나요? 어떤가요? 네. 중국 팬분들을 항상 가고 싶고 중국에서도 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러저라 많은 일들 때문에 아직 이렇게 일들이 많은 거야. 이런저런 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갖고 싶어도 아직 못 가니까 조금 더 중국에서도 좀 나중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행으로만 갈게요. 여행으로. 네. 알겠죠? 네? 네? 제가 일본 팬들 우리 많이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마쿠아리에서 타임캡슐 기억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타임캡슐, 이번 투어에서 아무도 오픈을 하겠죠?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왜 얘기해 주세요? 네? 오픈했대, 오픈. 투어라고요? 그 김여선 씨라고 군대에서 저에게 100통의 편지를 보내주신 네, 그때 이제 100통의 대감이 오는데 그다산다시도 됐어요. 반지 찾은 거 축하해요. 엄마가 잊어버린 반지를 오빠가 忘れた 뭔가 유비화를 뭔가 見つけたらしいですよ. 잊어버렸다고 슬프다고 했는데 뭔가 忘れて 悲しいって 言ったんですけど 되게 걱정했었어요. 스포카 심파이스트 말씀하셨어요. 사연이 있구나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받은 거였어요. 아니, 보내주셨네요. 자. 이거 중요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군대에서 잘 제대하셨습니다. 팬 여러분들에게 팬 여러분 모두 과 함께 하고 싶은 것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노래 들려주세요. 네. 팬 여러분들이랑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공연이죠. 같이 노래하고 하는데 이제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조금 실망드린 것만큼 선한 일들도 많이 할 건데 팬 여러분들도 같이 공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남들의 보는 시선이 어떻든 그냥 작은 일 하나하나 순수하게 티 안 나게 해야겠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 해주세요. どういうふうに受け取るか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 ちょっとなんかこっそりというか これからも活動を続け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우리는 일본인데 군대에서 노래를 부르셨나요? 네, 불렀죠. 누가 불렀죠? 아, 진짜 싫어요. 정색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군가 지금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 그게 듣고 싶어요? 다 부르잖아요. 누가
말고. 아니, 경사.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분가가 그렇게 듣고 싶어요. 그쵸, 신청. 아니야!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해보고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 군대에 있었을 때 제일 재밌었던 일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재밌었던 일이야? 글쎄요. 일단 쉬어주세요. 군대 시절 가장 재밌었던 일은 뭐였지? 대체적으로 재밌었어요. 그 회식할 때 있잖아요. 네. 삼겹살을 그래서 뚜껑에서 장작을 펴서 네. 이렇게 먹는데 아, 저 군대 가서 살이 좀 쪘나 모르겠네. 거의 안 찐 스타일이에요. 네. 좀 빠졌나요? 아, 저 군대 나와서 뺐어요. 빠졌죠? 네? 잘생겨졌다고요? 뭐, 듣기 좋은 소리인데. 행복했던 나날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아무리 솔직히 100% 행복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되니까 내가 살아왔던 지난 일들 앞으로 미래 항상 생각하면서 네, 자가 발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아발전. 자아발전. 딴 거를 좀 잊어먹고 나왔어요. 알죠? 노래는 할게요. 이 노래도 뭐 한국 팬들은 아 맞다.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노래 원래 501 할 때 부르는 거예요. 고맙게도 영생이랑 규정이가 여기 와줬는데 거기 앉아있을 거예요. 손 한 번 한번 들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디 있어요? 있어요? 어디? 갔어요? 갔다고요? 갔다고요? 여기 있어요, 저기! 지금 관진하는데 갔다고요? 아, 진짜?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디? 어디? 저 어디 있어요? 갔어요? 갔어요? 응? 인스타 오늘 갔다고요? 오늘 인스타 찍는 거예요? 인스타라도 많이 가입해주세요. 아, 어디 있겠죠? 뭐, 화장실 갔겠죠? 어쨌든 할 말이 없네요. 렛 미 더 원 드려볼게요.